안녕하세요. 필로키입니다. 오늘은 워헤머 4만 컨퀘스트 11권, 12권, 13권, 14권 언박싱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착은 며칠 전에 했는데 좀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제가 좀 회사 퇴근하고 나면 너무 피곤해갖고 계속 이제 리뷰를 미루다가 어차피 이거 뜯어서 또 봐야 되고 내용 또 보는 것도 재미가 없으니까 일단 좀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오늘 리뷰를 하게 되는 건데, 그럼 이제 일단 순서대로 11권부터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권은 이지 투 빌드 어그레서입니다. 어그레서가 들어가 있고 그냥 일반적인 그 이지 투 빌드처럼 그 런너 하나 있고 사출색도 똑같이 파란색으로 이렇게 들어 있어요. 이거랑 이렇게 베이스 세 개 어그레서 들어 있고 조립해서 바로 제작을 하면 됩니다. 일단 11권 내용 한번 보면 어그레스에 관한 내용이 있네요. 지난번에 바이더가 같이 새로 왔잖아요. 이게 보니까 택에 이렇게 전 이게 순서대로인 줄 알았더니 이 택에 이 목록이 있더라고요. 뭐 워리어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딱 정리가 되게 잘 돼 있어서 그 바인더가 되게 유용하게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한번 해봤더니 이제 이거 다 뜯어서 정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유용하게 정리가 됐고 그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무슨 설정집 하나 한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라비스 아머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네요. 그다음 워전 울트라 아머 워전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리고 마치오 플라그 뭐 이렇게 4K에 대한 게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죠. 그 다음에 배틀 페리얼 포스는 셀러밴더 스페이스입니다. 그런 거 하여튼 전투에 관한 그런 내용이 있고 그게 끝나고 그 다음에 물론 하우 투 빌드 설명서하고 이렇게 섹션이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빨간 섹션 그 다음에 파란 섹션 그 다음에 노란 섹션. 여기에 이제 페인팅에 관한 내용이 노란 섹션 돼 있고 그냥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기초적으로 하는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녹색 부분이 이제 게임에 관한 튜토리얼 계속 이제 추가가 되면서 이제 플레이하는 거에 대해 알려주는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돼 있고 이제 맨 끝에는 항상 다음 화에 대한 이제 지가 나와있죠. 12권에서는 파울 브레이스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3권에서는 컨테이너가 들어있다고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권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2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권은 방금 이제 보셨던 것처럼 파울 브레이스펀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또 되는 거 한번 보고 그리고 이렇게 여기는 브라이스펜 말고 투명한 줄자도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끝에가 완전 이렇게 눌려서 녹았네요. 아무튼 이런 게 하나 또 들어있습니다. 자가 하나 들어있고 브라이스펜은 원래 아마 이게 따로 나왔을 때는 제가 이거 갖고 있는데 이거 회색으로 나왔었는데 사출색을 데스가드 그 일반적인 사출색으로 사출했어요. 여기 하나 들어있고 베이스 이렇게 하나 들어있고요. 그리고 12권에 대한 내용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펄 브라이스 폰에 대한 설명이 또 나와있고 얼키미스트 브라이트 그릴레이드 바이올로스 퓨리 퓨리피어스 퓨트리피어라고 데스가드 아무리 컬러 컨테이션 이제 데스가드 리전에 대한 리전 3라고 되어 있으면 앞에 이미 호수에 이미 리전 1, 2는 나온 거예요.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그 바인드에 하면은 정리를 하면은 딱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리전 6 3 다음에 여기 바로 리전 6 나오죠. 그럼 이제 다음 어디인가 리전 퍼나 5가 어디 있더라고요 항상. 이런 이 색깔도 되게 이쁜 것 같아요. 검은색으로 한 거.
이 검은색도 어울리고 이 컬러는 되게 마음에 들고 개인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데스가드 아이콘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들어있는 브레이스폰의 설명하는 거, 아 설명서 이렇게 크게 나와 있고요. 이렇게 수치라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브라이트 오브 브라이트. 이것도 약간 뭐 어그레서 스타일인가 보네요. 이런 거 보니까 이렇게 돼 있고 12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건 13권의 컨테이너. 그다음 14권에는 드라이 브러쉬하고 그다음 메카니쿠스 스탠다드 그레이가 들어있다는 광고를 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이게 12권 그리고 3권을 이렇게 포장이 거꾸로 되어있네요. 13권 들어있고, 13권은 이렇게 컨테이너로 하나가 들어있어요. 컨테이너하고, 그 다음에 뭐죠? 배럴 3개, 그 다음에 상자. 이거는 그 사출색이나 이런 게 그, 아, 이게 뭐죠? 킬존 중에 한 제품에 똑같이 들어있거든요? 거기에 아마 이게 몇 개 들어있죠? 6개였나? 컨테이너가 6개 있으니까 아마 요 런너가 아마 6개 들어있을 거예요. 이렇게 통째로 하나 들어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올 거거든요. 지금 아마 총 3개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컨테이너가 13권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17권에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20권에 나와요. 그렇게 아마 총 3개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는 아, 이걸로 떼우려고 그러는 건가 하고, 이제 초반에 왔던 그 포스터를 봤더니, 컨테이너가 6개 그 사진이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니까 아마 총 3개 그걸로 끝날 것 같아요. 더 이상은 안 주고. 그래서 보통 한 요 정도 크기의 스프루면, 런너 크기면 딱 책 한 권에 들어가니까 이 정도 크기의 구성까지는 아마 이렇게 제품으로 나올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여기 캐릭터가 뭐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거니까 이 정도 크기로 구성만 되면은 아마 포함돼서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13권에는 이렇게 컨테이너 제품이 들어있고, 그리고 뭐 여기는 뭐 캡코가 없으니까 어떤 설명인지 궁금하네요. 울트라마? 아나 뭐 울트라마 챕터 2.4로 되어있죠.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 게 되게 많죠. 그리고 아 이거 컨테이너 있고 한 그런 거네요. 카스 잡초스 메카니커스 모드 컨테이너 조립할 때 이렇게 고무줄로 해서 하면은 편하다고. 이게 뭐 끼우는 게 없어서 그냥 고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기 고정시킬 때 이런 식으로 고정했어요. 이런 식으로 고정해야 좀 편하고, 문도 뭐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가동식은 아니고 그냥 접착하는 식이니까. 얼마 전에 이거 가동식으로 누가 이렇게 만들어서 올렸더라고요. 어디죠? 인스타그램에 올렸던가 뭐 페이스북인가 하여튼 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있고, 뭐 설명서도 예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뭐 끼워 이렇게 딱 맞거나 끼워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접착제가 필요하고. 아 이것도 잔뜩 만들어놨는데. 여기 보시면 옵션으로 도어 오픈 이렇게 돼 있죠. 하고 위에 또 옵셔널로 이렇게 볼터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총 이렇게 이 런너 하나에 이런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제품 구성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데인저러스 카고 게임판에 뭐 그런 건 없었으니까, 그 다음에 데이터 시트가 돼 있네요. 여기 이제 설명이 다 돼 있고, 요것만 해도 게임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어요.
아, 이렇게 또 이렇게 놨네요. 데이터 시트도 스페이스 마린이랑 데스가드 이렇게 나눠놨네. 뒤에 다른 그림 들어가게끔. 그래서 해놓고, 구성도, 이렇게 해놨네. 아, 이게 가능하구나. 올라가서 사격, 되네, 16개. 이거 스톤 볼터, 코어 세이브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다음 호수 광고 14권에서는 메카니쿠스 스탠다드 그레이, 그 다음에 피트리피오 바 뭐죠? 바이 올로저스? 바이 올로 거스라고 읽어야죠. 바이 올로거스 피트리피오 이렇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주사위가 추가로 더 들어가 있다고 나오네요. 요거는 어차피 또한달 뒤에 오는 거니까. 뭐 받은 사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받은 사람도 있고, 막 주사위 걸리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따로따로 주문했으면 오는데, 아마 저처럼 구독하는 사람은 아마 다음 달에 나올 거예요. 이 올해 말, 아, 올해 말, 말이 아니라 이달 말에 배송을 하거나 아니면 다음 달 초에. 저는 다음 달 초에 배송이라 좀 기다려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게 13권. 그리고 마지막으로 14권입니다. 14권. 시타델 그냥 드라이 브러쉬, 그냥 일반 브러쉬에 이렇게 뭐 이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만져보면은 그냥 싸구려 붓 같은 그런 느낌. 사실 뭐 드라이 브러쉬가 붓 망가진 걸로 해도 잘 되니까. 근데 좀 드라이 브러싱을 저는 이렇게 문지른다기보다 이렇게 찍어서 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붓이 금방 망가져서 뭐 그게 좀 단점인 것 같긴 해요. 제가 사용할 때는. 그래서 근데 뭐 벽이나 뭐 이런 배경 같은 거, 그런 시나리오 만들 때는 그냥 드라이 브러싱을 하는 게더 편하기도 한것 같아요. 이거를 일일이 다 이렇게 칠하기는 좀 사실 부담이 되고. 그리고 시티델 페인트, 메카니쿠스 스탠다드 그레이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게임 속으로 그려봅시다. 시티델 붓이랑 페인트가 들어 있고, 그다음에 내용 보면, 여기는 뭐 캐릭터가 없으니까 그냥 설명만 이렇게 줄창 돼 있네. 하일러드 오브 테라, 트럼 밀턴, 스메카니쿠스. 페인트 아무드 컨테이너. 지난번에 나왔던 거를 어떻게 페인팅을 하는지 그냥 간단하게 나왔네요. 아보단 블랙으로 통째 다 칠하고. 이거 드라이 브러쉬 맞는데 보니까. 이렇게 해서 겉에만 튀어나온 데만 부각시켜주고, 그다음에 이제 리드벨처로 이렇게 금속 표현해주고. 이게 심플하게 칠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박스도 이렇게 도전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칠하는 거 보면 그게 확실히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서페이서 같은 그런 게 필요가 없나 봐요. 이 제가 뭐 저도 직접 칠해보진 않아서 점착력이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그리고 사실 시타델 그 저기 아크릴이 잘 칠해져요. 다른 아크릴에 비해서 뭐랄까, 이렇게 원액으로 발라도 이렇게 막 붙자국이나 그런 게 많이 남지도 않고, 진짜 물 살짝 조금만 해도 되게 잘 발라지거든요. 시타델이 그게 장점인 것 같긴 해요. 베이스 페인트 쓰기에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뒤도 역시 똑같이 게임에 관한, 이것도 아마 뒤에가, 예, 이렇게 돼 있겠네요. 데이터 시트가 있는 거는 뒤에 배경이, 이런 거는 스페이스 마린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이번에 스페이스 마린밖에 없어요. 프라이머스 라이브러리어라고 어그레서스 코드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다 15권은 피트리피어랑, 그리고 16권에서 이두 개의 인터셉서,
하나 인셉터, 두개 헬블라스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그 뭐죠? 다크 임페리움 그 세트에 보면은 딱 요렇게가 이렇게 런너 하나 구성이에요. 아까 컨테이너처럼 딱 요렇게 책만한 그 런너 구성이 하나 돼 있는데, 저도 요거 나오기 전에 이제 궁금해서 그 구성을 한번 봤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하나가 이렇게 이루어져요.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또 뭐죠? 그라비스와 뭐 캡틴하고, 그 다음에 기수하고, 뭐하고 또몇 개가 이렇게 또 하나, 인터세서, 뭐네 개였나? 하여튼 몇 개가 또 이렇게 한 그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나올 게 분명하긴 한 건데, 이제 궁금한 거는, 그 데스가드 스프로는, 뭐죠? 이렇게 어디 부품이 다른 게 있어요. 한 런너에서 제품이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중에 한 제품은 다른 데에 있는 런너를 써서 조립을 해야 조립이 가능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넣어줄지 궁금해요. 이거 뭐, 다음에 나오는 호에서 이렇게 뭐 하라, 뭐 이렇게 설명을 줄 건지, 사실 그렇게 아니면은, 뭐 하나에 이렇게 주는 방법밖에 없는데, 하나에 주는 건좀 아닌 것 같고, 아니라기보단 아마 걔네들이 안할것 같고, 그렇게 하기는. 분명히 따로따로 주면서, 뭐, 다음 호나 뭐, 이렇게 추가 설명이 좀더 있을 것 같긴 해요. 저도 뭐, 정확하게 아직 모르니까, 일단 뭐, 받아봐야 아는 거라서, 일단 이렇게 11, 12, 13, 14호까지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요. 요거 말고 이제, 기존에 아니라 이제 추후에 나올 게, 15, 16, 17, 18, 19 이렇게 있잖아요. 아까 15번은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14번 뒤에 나와 있으니까 되는 거고, 그 영국 그 사이트에 봤더니 이제 나와 있더라고. 17번하고 20번은 똑같이 이 13번처럼 컨테이너가 들어있어요. 두 개가 더 나오고 총세 개니까 아마 그게 끝일 것 같아요.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6번에서는 16번도 아까 여기 14번 뒤에 광고에서 보였죠. 그게 인터셉터 두 개, 인셉터나 헬블라스터 두개 이렇게 해서 스프로 하나로 구성돼서 나오는 제품, 다크 임페리움에 들어있는 똑같은 세트고, 그리고 이제 18권이 페인트가 두개 들어있더라고요. 페인트가 맵피스톤 레드랑 그 다음에 라카스프레쉬 두 개하고, 그 다음에 뉴 플레잉 맷 이렇게 해서 총세 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9권이 그 로드 프레셔스하고 테인티드 쿼트, 그게 저 이지 투 빌드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19권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뭐이 정보를 어디서 얻은 건지 모르겠는데, 확실하게 모르긴 하지만 걔네들은 뭐 아는 그게 있으니까 나오는 거겠죠. 아니면 누구한테 이렇게 하여튼 출처는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무튼 그렇게 나온대요. 그리고 20권에는 이제 컨테이너, 지금 일단 20권까지 또 뭐가 나올지는 또 알고 있으니까, 이제 뭐 다음 게또 어떻게 나올지 되게 궁금하긴 해요. 사실 지금 나온 건 별로 궁금하지도 않고, 당연히 제품 하나하나씩 나오는 거기 때문에 별로 궁금하진 않은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궁금한 건 다크 임페리움 세트를 어떻게 나누냐, 전 그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방금 아까 여기 몇 권이었죠? 16권처럼, 여기 다음에 나올 16권처럼 뭐 이렇게 하나 구성으로 돼 있는 거는 그냥 이렇게 통째로 넣어주는데, 다른 구성은 어떻게 넣을지 되게 궁금하긴 합니다. 아무튼 오늘 워해머 4만 콘퀘스트 11, 12, 13권, 14권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또 다음 달 아마 요딱한달 정도 후일 거예요. 아마 요맘때 한달 후쯤에는 15, 16, 17, 18권으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플라케였습니다.